할렐루야.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찌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하나님, 인생 부상을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국대에 주차하고 늦게 오시는 성도들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이 시간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런 경고가 쓰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14번째 인생 수업.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도 배운다네. 저자 비치 앨범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에 16년 후에 미국의 방송인 ABC TV 토크쇼 나인을 통해서 대학교 은사인 모리 교수의 애처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재회를 합니다. 그때 모리 교수는 루게릭 병으로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모리 교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요일마다 스승을 만나면서 14번째 인생의 강의를 듣고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치열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가는 인생 수업을 언급하는 책입니다. 모리 교수는 제자에게 농축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 예습서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스승 모리는 자신의 죽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지금 가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죽음이 가까울수록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야 그걸 깨달아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서야 그런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레스 디자이너인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자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엄청난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나는 5성급 호텔을 바꾸고 가며 수많은 나라의 여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진실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모든 것을 내가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항암제로 머리가 빠져서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자가용 비행기지.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1등석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을 수 있는 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야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은 그냥 다근 연세내과에 가서 그냥 검진한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 가서 그랬는데 조그마한 용종이 하나 있고 선종처럼 보이기도 하고 암처럼 보이기도 하고 큰 병원에 가서 보라고 하니까 초기였어요. 초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초기는 뭐 간단한 수술이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하여간 건강할 때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 남진 장로님은 눈 수술을 하셔서 쌍꺼풀을 딱 하셔서 어울리십니다. 어울리세요. 쌍꺼풀을. 우리 장로님은 그 뭐지요? 소팔메통과 이걸 드셔갖고 전립선은 튼튼하신데 좀 안약선제를 좀 하시죠. 안약선제를.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대부분 죽음을 앞두고 죽음과 사투를 보내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 전도서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저도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죽더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동일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참, 전도서 2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낫지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매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먹어서도 절대로 안 되죠. 지혜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자, 특별히 여러분, 지혜자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보다 지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대에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지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도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을 맞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아, 지혜자도 별글로 별볼일 없구나. 아무리 특별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 지혜로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지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갖는 그 지혜마저도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자식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끊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의 무용론을 지금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니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수고와 슬픔 뿐이고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2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저 주보의 글을 보십시오.
야, 인생 하는 것들이 너무나 수고와 슬픔과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좋아하고 근데 결국은 현재 금권 뭐 교권에 이게 움직여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이 솔로몬의 말이 맞아요. 솔로몬도 병들고 늙고 보다 보니까 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해 아래에서 삶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이상 아유, 아, 나 며칠 잠 못 잤다. 에, 뭐 이런 것보다 어? 아, 나 며칠 못 먹었다. 나 단식했다. 그럼 애처롭잖아요. 난 며칠 사랑을 못 했다. 누가 그런 거 인정해 줘요? 밥을 못 먹었다 하면 그냥 예. 아이고 잠을 못 잤다면 좀 자면 되지. 근데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냐 이 말이죠. 근데 그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어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고 온날 연회를 즐겼습니다. 나만큼 많이 먹어보고 나만큼 많이 쾌락을 누려보고 나만큼 많이 소유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그것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솔로몬은 뭐처럼 보이느냐. 회의론자, 완전히 회의론자, 그야말로 허무주의자처럼 보입니다. 토피주의자, 비관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인생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업에 대한 이야기, 인생 수업, 인생 수업. 여러분 수업에 복습 있고 예습 있지 않습니까? 인생 예습서에 대한 수업의 강론, 특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복습해 보니까 인생 완전히 개판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다 연애를 즐길 때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침실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가슴이 텅 비고 얼마나 자신의 빈노트에다가 쓸데없는 쾌락의 낙서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습해 본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미리 예습해 보니까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게 뭐냐. 이제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고 병들고 늙다 보니까 죽는 것뿐이요. 죽는 것뿐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앞을 내다봐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후세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예습서를 써야 되겠구나. 인생 수업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전도서라고 하는 인생 예습서를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면 누릴 수 있는 모든 호화의식을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질수록 허무했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내 가슴이 텅 비고 미치는 듯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인생의 예습서를 미리 써놓았으니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결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인생을 듬벙듬벙 살 수가 없지요. 인생 허비에서 살 수는 없지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야지요. 어쩌면 죽는 법을 잘 배우면 사는 법도 잘 배운다는 여러분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죽는 법을 잘 배워야 죽기 전에 삶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느니 역설적인 경고 말입니다. 저는 말을 좀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할 때도 막 포르테 강약을 하지 않고 좀 안단테로 가야 되는데 예, 전막 전화를 할 때도 막 소리를 지르고 자동차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래 내가 전화할 때는 좀 천천히 가라. 근데 기사 우리 집사님 말을 안 들어요. 조용한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밟아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불길을 확 쥐어버리고, 이야 정말 스톱 시켜놓고 한방 먹이고 싶지만 뭐 내가 결혼 주리까지 하고 수십 년 같이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예, 참 이 실무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실무자의 고난. 네, 제가 이제 성대 수술을 2차로 해서 처음에는 머무르고 했습니다.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성대를 좀 살살 써야 되는데 막 돼지 목탄 소리, 꽥꽥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만 또 흥분을 전하는 사람이거든. 막 아, 여러 번 해도 되는데 야, 라면 해갖고 목을 버려버렸어요. 아 근데 서울대 분당병원 심장 전문의가 아 지금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막 가슴이 쪼여가지고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갔더니 관상동맥 두 개가 하나는 70% 하나는 60%가 막혔어요. 당장 입원을 시켜라. 아 나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와서 입원하겠어. 이런 미친 양반이 있느냐고. 죽으면 어쩔 오늘 저녁에 당장 갈 수 있다고 말이야. 죽어도 좋으니까 강제 입원을 했어요 집사람이. 의사는 나를 입원시키지 못했지만 집사람은 저를 입원시켰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날 푹 쉬고 푹 잠을 자게 해주고 그리고 수술실에 가서 조영술을 해봤더니 말짱 아무것도 아니었어. 심장 CT까지 다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도 막 의학용어를 쓰면서 막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심장 스펙트 검사까지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가슴이 아프고 그럼 가슴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상동맥이 순간적으로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협심증의 초기고 변이성 심근경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다근연세내과에 가서 그 모든 그 의학 검사 있잖아. 심방세동이 나오더라고. 그게 그거예요. 심방세동 현상. 피검사, 소변검사로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심장 쪼이는 사람은 가서 피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딥니까? 다근연세내과요. 자 그런데 심장 전문의 선생님은요 전신마취하면 큰일 난다.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약 먹고 한두 달 요양하면 되니까 그 하지 마라. 근데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그 심장은 엉터리다. 사마귀가 났는데 약 먹은다고 거기 사마귀가 줄어드느냐. 이건 칼로 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가 이비인후과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여기에 이제 수술을 받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수술실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에어컨 바람이 싹 나오고 음산하고 싸늘한 공기가 수술실을 굉장히 아주 그냥 뭡니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장 전문의 선생님이 저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전신마취에다가 잘못하면 심장 정지된다, 곤란다, 막힌다. 그래서 잠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설마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제가요 이래봬도 되겠죠. 조크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인환 장로님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또 우리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게 끌려가거든요. 이제 박인환 장로님, 그래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 오라고 해야 돼. 할 말이 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후임자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귀속 좀 되라고 하고 가 했더니 김문기 장로님이 그 벽에다가 머리통을 쳐갖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참 짓궂은 사람입니다. 짓궂은 사람이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술실에서 주님 저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차마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제일 원통해 할 사람이 아마 저희 정군사님이고 아들일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저 없이도 아주 능히 잘 살 수 있으니까. 참 근데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난 절대로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오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고 있는 교회와
가족들 또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는데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정권사님이 납작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뜻에 맡깁니다. 직관에는 그랬다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마취약물이 들어갑니다. 의사선생님이 하나 둘 셋 세까지 하면 마취가 된다는데 제가 워낙 정신력이 좋아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마취약을 좀 늦게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잊어먹었어요. 이제 마취가 된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인공호흡기로 이제 숨을 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육신은 마취가 되고 잠에 빠졌지만 제 의식은 살아서 잠꼬대를 하였습니다. 맞아, 난 지금까지 주님의 소명에 헌을 바치고 산 거야. 매일매일 주님의 면전에서 절규의 산제사를 드리고 투혼의 삶을 살아왔어. 자, 말갈기가 그 장군을 태우고 광야에 먼지를 일으키며 달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래, 앞으로도 나는 네, 여러분 내가 지은 도리가 있잖아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저 후렴만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 그런데 막 누가 나를 막 그냥 어깨를 두드리면 소강성님 말하지 마세요, 코로 숨 쉬세요, 말하지 마세요, 코로 숨 쉬세요. 어이 봤더니 간호사 여자 선생님이 아따 인상 꼬여가시대. 그냥 막 볼태기를 때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하지 마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어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야,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게 하다가 내 자신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정말로 대단한 것인가. 정말 은혜다. 그 자체가 감격이고 경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그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인데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산이 있잖아요. 거기 흔들리는 나뭇잎과 풀잎들이 너무나 신비스럽게 느껴졌고 그리고 숨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매미를 비롯해서 새와 풀벌레들의 합창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때가 7월 4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침묵의 언어로 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를 어떻게 높여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를. 근데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줄줄 나는지. 자, 그런데 남이 눈물 나는데 왜 박수를 칩니까? 그런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 살아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카르페 디엠, 구암 미니멈 크레둘라 포에스타레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을 즐겨 살아라. 가급적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에피쿠로스 학파의 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하나의 경고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듭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다음이야. 일단 오늘을 즐겨라. 그래서 옛날 노래도 막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여러분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솔로몬 이렇게 살다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겹고 따분한 삶이었는지. 해 아래에서 삶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해 아래의 삶도 있지만 해 위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주님께 있으며 죽는 것도 주님께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14장 8절도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내 수고와 슬픔도 주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과 역경이 와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요. 아니 꽃이 상처나면 오히려 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맛을 내게 하는 삶을 살아요. 맛을 내게 세상에 맛을 내게. 음식을 할 때 조미료가 있지 않습니까? 조미료. 조미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미료는 적당히 치면 좋은 겁니다. 조미료를 쳐야 간장 없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소금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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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아, 나 이게 야, 옛날 시대가 그리워. 옛날 시대가. 간장뿐만 아니라
미혼도요. 어떤 사람은 미혼 많이 치면 머리가 막 팽 돈다고 하던데 난 모르겠어.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미혼도 돌라서 그냥 주먹에다 넣고 입에다 쳐놓고 먹었어요. 그냥 누리끼리 여드만 보니까 그냥. 우리 조카애가 하도 엄마는 없고 엄마 쳐달라고 그러대니까 침을 묻혀서 미혼을 딱 쑤셔갖고 입에다 딱 넣어줬더니 쪽쪽쪽쪽 잘 빨아먹더라고 그러고 지금도 잘 살아있어요. 미혼 광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변함없는 우리의 맛 미혼. 요즘은 그런 광고 없습니다만은요.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전혀 맛이 나지 않습니까? 미혼도 조금 치면 맛이 나는 겁니다. 음식 맛이 달라져요. 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혼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소금이나 미혼이나 뭐 거의 비슷한 사촌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나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미혼이니 너희는 세상의 간장이니 간장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 우리 인생에 사는 맛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은 여러분 H2O요 그냥 물이요. 이 포도주는 다릅니다. C2H5OH 갑자기 튀어나오네. 아무튼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C2H5OH의 삶 빛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행복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수고와 후회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슬픔과 수고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워요. 아 그것마저도 주님이 맛을 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보람되고 행복한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모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만이 모아놓고 죽으면 그 자식들이 갔잖아요. 그 자식들이 미련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탕진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 쌓아놓고 그거 돈 못 가져가요. 돈을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해 나갈 때도 말이요 황천길에는 노잣돈이 없고 뭐 그거 상해에다가 돈 건다고 그 양반이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다 상해꾼들이 그거 나눠먹고 거기서 먹더라고 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번 물질은 주님을 위해 쓰다가 가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자식들이 재산을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식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다녔던 어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그 학교를 설립하신 회장님은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망해버리고 그냥 딸랑 학교 하나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딸랑 다 닮으라. 솔로몬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부귀와 영광과 물질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남겨주었더니 세상에 르호보암이 그냥 멍청해가지고 대가리가 얼마나 쪼다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빠가 빠가 아시죠?
얼마나 빠가였는지 세상에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라를 두동강의로 만들어버려서 북한국 남한국 그것도 세상에 참 열지파는 다 북한국 되고 조그마한 나라 다를 이게 뭐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의 멍청한 짓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은 뭐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간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를 보세요.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군주의 아들들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난을 일으키다가 옛날에 여러분 50년 전에 대기업들 겁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먼저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를 위하여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으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딴 데로 나가본대요. 딴 데로 나가보러. 딴 데로 나가보러. 자 전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쇠가 빠지게 벌어놓은 걸 수고하지 않은 사람한테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 여러분 내가 누려야죠.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려야 된다는 그러나면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장시작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많이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빨리 드려버려라. 그러면 딴 데로 나가기 때문에 딴 데로 나가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가 있는 사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0월 초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글로벌 예두의 이사장으로 학교를 가면 저 아시아를 가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하나 또 세워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만 지었으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했잖아요. 아 그 돈을 또 어떻게 감당할까? 예, 그런데 우리 김철수 장로님이 쭈꾸미를 그냥 수천 그릇 이상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감당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니 뭐 그것만 감당합니까? 그 후진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요구하고 또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들 초청해서 섬겨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참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프리카 이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세대된 교회는 돈만 떠 돈이 먼키는 난 죽겠어요 여러분. 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라고 그냥 이게 더더구나 부자 교회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삼성 스마트폰을 꼭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사야 됩니다. 우리 김진애 장로님 통해서 아주 DC를 받아갖고 이제 사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이번 우리 김철수 장로님 또 안영준 집사님 여러분들이 크게 헌신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동참을 해주셔서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김진애 장로님 또 우리 김철수 장로님 계시네 보니까 박수 한번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그 유명한 한약업사가 있어요. 한의사도 아니고 옛날에는 한약 없어도 진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선 장로님. 근데 요즘은 이제 약사들은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진맥을 했어요. 6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정규만 장로님께서 병이 들었는데 그냥 악창이 들려갖고 이 등에는 욕창까지 걸려갖고 다 죽게 돼서 근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약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낫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악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아니 다른 한약방에 가면은 옛날에는 한의원은 참 드물었고 한약방들이 많았는데 이 다른 한약방에 가서 약 지어 먹으면 별별 일이 없는 근데 거기 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자루에다 담았대.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하루는 토요일 날 목사님께 가셔서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십시오. 예, 목사님이 성도들 헌금 작정을 하는데 목사님이 많이 내야지 적게 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작정을 했는데 아니 가난한 성도들이 막 그냥 그때 당시로 막 수십 수백만 원을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알고 봤더니 정규만 장로님이 다 다니면서 자기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이름으로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자, 이런 장로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자기도 2년치 사례비를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용기를 내가지고 가령 정규만 장로님 50만 원 100만 원 갖다 오면 자기도 돈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해서 그 교회는 피단푼 없는 교회. 피단푼 없이 여러분. 그래서 피단푼 없이 예배당을 지으면 뭐예요? 헌당식을 하게 되는 거죠. 헌당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당시에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참.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헌당식을 하자고 우리 이제 헌당식을 하자고 하니까 정금환 장로님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대요. 목사님, 만약에 헌당식을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 교회는 정규만이가 지었다고 정규면 교회라고 말이요 그렇게 찬사를 할 텐데 나도 사람인지라 교만하고 나도 사람인지라 교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헌당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을 먹질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때 마침내 정규만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렇게 성도들이 헌당식을 원하오니 이제는 저의 생명을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전건축 사명 잘 감당했으니 이제 죽어도 이완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에 가서 안식하겠습니다. 참 이런 장로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서,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지나친 칭찬을 받을까 봐서. 오늘 이 정규만 장로님은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없어도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정규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온 그 대구 상여가 나가는데 그냥 정규만 장로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줄을 지어가지고 막 수백 수천이 막 그냥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은 인생 수업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시죠. 아직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수업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던 장로님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도서의 전반부적 인생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 쾌락, 부귀, 영화, 교권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잘 사는 삶만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 수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해 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한 인생 예습 학습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예습서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살아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기쁨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싸우고 교단이 싸우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의 세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인생 수업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위한, 나의 쾌락과 부귀만을 위한 인생 수업이 아니라, 그런 삶을 반복하는 복습서의 인생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를 사모하고 투자하고 예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나를 위한 인생 복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나의 부귀와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이런 인생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인생 예습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대비하고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습서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인생의 습서를 살아갈 것인지 우리 잠시 동안 주님께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슬프고 수고로운 것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젊을 때부터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